음식점을 운영하는 김기환 씨는 최근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재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발급 날짜는 가게에 도둑이 들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행에 일을 보러 가셨는데 통장이 재발급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 너 통화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제가 밖에 시위에 있었는데, 일하고 있었는데. 용의자는 김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두 기를 개통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까지 떼 대부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과 은행, 주민센터에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하는 동안 한 차례도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이상 없고 본인이 통장하고 계좌를 지정해서 재발을 요구를 해서 문자도 이렇게 받고 그러길래 정상적인 본인 확인으로 판단하고 재발을 했었던 것이죠. 뻔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본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뭐냐 신분증 오니까 그 뭐 주소 같은 거 확인하고 하는데 그 남자라든가 그러나서 그 당연히 어디 본인인 줄 알고 이렇게 그까지는 우리가 그 담당자가. 경찰은 해당 은행과 동사무소 CCTV 화면 등을 확보하고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네.